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울지, 다음 차례가 올 만한 섹터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는 모습 등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현재 반도체 섹터가 아침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그 외의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후장부터는 조금 그런 흐름들의 영향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전지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전체의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 구간이었다가 200억으로 좀 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업종 순환매는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뱀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서서히 좀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업종 순환매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섹터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들은 한 축으로는 2차전지의 순환매적인 흐름에서 덜 상승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나머지 한 축으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OLED 관련된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도 좀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27년까지 원전 기자재를 5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 역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쪽 섹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조금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차전지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의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을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시고 매크로적인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좀 투자가 훨씬 쉬워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온기가 조금 낙수 효과가 퍼질 수 있는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